예, 18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Evolutions of Digital Economy 컨셉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코노미, 즉 디지털 경제의 개념의 어떤 진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해 동안 the discussion has again shifted. 자, 그 토론의 논제는 다시 변화되었다는 거죠. Focusing more on the way digital technology, service, product, techniques, and skills are diffusing across the economies.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토의들, 뭐냐면 이런 토의들은 이런 논쟁들은 다시 바뀌었다, 그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또 더욱더 뭐냐면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어떤 데 초점을 두었습니까? On the way, 디지털, 자, 이러한 방법들에,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스, 디지털 기술들,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상품들, 또 테크닉스, 기술들, 그죠? 그리고 스킬들, 이러한 스킬들은 뭐가 디퓨징, 확산되어 나갔다. Across economies,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토론의 어떤 대상들은 바뀌어 가고 있다 이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즉 이제 그 토론의 주제 자체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크닉스, 앤 스킬스, 그죠? 그런 것들이 diffusing across the economy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확산되어 나가야겠다. 경제 전반으로 걸쳐서,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제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그 토론의 주제들이 이렇게 지난 몇해 동안 바뀌어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토론의 주제들은 has been focusing more on the way digital technology. 자, digital technology,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덕트, 테크닉스, skills,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은 are diffusing across the economy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 자, this process is often referred to. 자, 이러한 과정들은 종종 referred to라는 것은 무엇으로 언급되어진다는 거죠. As a digitalization. 자,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화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진다, 그죠? 디지털화로 언급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또한 defined라는 정의되어집니다. As the transitions of business. 그리고 또 어떻게 정의되어지냐 하면요, business의 전환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즉,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통한, 그 다음 뭐라는 거죠? 그럼 전환이죠, 그죠? 비즈니스 전환으로 또한 뭐라 뭐그 정의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하고 프로덕트 앤 서비스. 자,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상품,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을 통한 비즈니스의 전환으로 정의되어진다, 그죠? 이런 과정들은 또한 디지털화라고도 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도 정의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three digital products, 자, and services are facilitating more rapid change across the wide range of sectors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ose high technology sectors that has been the main focus previously. 자, 여기 보면 three digital products, 즉 어떤 세 개의, 세 가지의 디지털 상품들과 and services, 그리고 서비스들은 are facilitating more. 자, 뭐 하냐면은 촉진시키고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뭐 어떻게 rapid change, 빠른 변화를, 뭐 어떤 빠른 변화? Across the wide range of sectors. 자, 가로질러서 전반에 걸쳐서 뭡니까? 아주 넓은 어떤 분야, 어떤 섹터, 각 섹터들의 어떤 넓은 분야에 걸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세계 디지털 프로덕트가, 세계 디지털 상품이에요. 자, rather than 뭐보다도 rather than 차라리 뭐보다도, 그죠? 뭐라 하기보다는 being confined,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 이게 이제 한정된 이런 뜻입니다. 틀에 박힌, 자, 이런 뜻으로서 이제 confined. 자, 그래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한정되었다고, 자, 틀에 박혔다기보다는 to those high technology sector. 자, 그 다음 뭐 이러한 고급 기술들의 어떤 분야들 that has been the main focus previously. 이전에 메인 포커스, 주된 관심사였던, 그죠? 하이 테크놀로지 섹터들, 그죠? 고기술, 첨단 기술이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한정하기보다는, 그죠? So,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죠? 한정되기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되었답니까? 차라리 훨씬 더 빠른 변화, 뭐, 더 넓은 더 광범위한 그러한 섹터들에 걸쳐서, 이런 뜻이죠. 분야들에 걸쳐서 빠른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죠? 이 세계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과거에 뭐 하이 테크놀로지 섹터에만 한정적, confined, 한정되던, 그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죠? 자, 요렇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첨단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분야의 범위에서 보다 빠른 변화를 이제 촉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세계의 디지털 프로덕트 앤 서비스들이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디지털이라면 이제 첨단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되었죠. 아, 그것보다는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ose high technology sectors that has been 뭡니까? The main focus previously. 그죠? 자,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죠? 많은 더 넓은 분야에, 그죠? 그래서 빠른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조금 내립니다. 자, 그 다음 refracting this change. 자, reflecting이란 것은 뭡니까? 반영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reflecting this change 하고, recent work has focused.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시켜서, 이런 뜻이 되겠죠. recent work, 최근에 했던 작업들은, has focused on digitalizations. 뭐냐면, 그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뭐에? 디지털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and digital transformation. 그리고 디지털 변형,
디지털 변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the way in which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are increasingly disrupting the traditional secto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방법들인데요. 어떠한 방법들이냐는 분야들이냐면요. The digital product하고 and service가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disrupting이라는 것은 침범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disrupting이라는 것은 붕괴시키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분리하다, 잡아찌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이죠. 자, 혼란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방해하다, 찢다, disrupting, disrupting, 그죠? disrupting하다. 자,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뭘 하고 있다는 거죠? disrupting 하고 있다. 뭘 disrupting 합니까? traditional sector, 전통적인 분야들을 disrupting 한다. 점차적으로. 그죠? 뭐가? 자, 뭐냐? 자, for example, the ways, 자, in which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are. 자, 어떤 방법들입니까? the digital 제품들과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뭡니까? 자, 고전적인 어떤 분야들, 전통적인 분야들을 붕괴시키는, 그죠? 붕괴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이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가 점점 더 전통적인 부분을 혼란시키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한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the way in which digital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digital product and services are increasingly disrupting traditional sector는 방법시키는 방법들 이런 거죠. 혼란시키는 방법들. 그죠?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ization이라고 한다. 그죠?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reflecting this change. 자,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해서. 그죠? Recent work, 최근에 어떤 그런 작업들은 아주 focused on, 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Digitalization, 그죠? And digital transformation. 자, 그것은 디지털화 내지는 디지털 변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디지털화라는 것이 뭐냐면, 자, the way in which digital product and services are increasingly disrupting traditional sector. 그러면 어떤 것을 이러한 digitalization 또는 digital transformation 하면은 디지털 프로덕트하고 제품과 그 서비스가 뭘 하는 것? 그것들이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disrupting 즉 혼란시키다, 붕괴시키다, 그죠? Disrupting traditional sector들을 혼란시키는 것,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혼란시키는 것, 그죠? 자,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메이션인데요. 자, 그것은 to explore various cross-sectional digitalization trend. 그것은 다양한 cross-sectional, 즉 이때 cross-sectional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들을 그 가로질러, 즉 분야들을 가로질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의 그 모든 분야들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가로지른 그런 디지털화의 트렌드다, 이제 트렌드를 어떻게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 is especially the relevant
for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 digital economy has begun to affect the traditional sector, such as agriculture, tourism, and transformations.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자, 터키 relevant란 것은 적용된다는 거죠. For developing relevant란 것이 우리가 적용되다,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된다, 적절한, 관련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this is especially relevant. 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적용이 된다.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자, relevant for developing country where the digital, 자, 디지털 뭐가 있는가? Digital economy. 그죠? 자. 자, digital economy. 자. 어떤 것이냐면, the digital economy has begun to affect. 이러한 디지털 이코노미가 시작되는 것이죠. 뭐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뭐 traditional sector, 그죠? 자, 전통적인 이러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죠? 특히 이제 관련해서, 다 그렇죠? 자,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인데 어떤 개발도상국이냐면 디지털 이코노미가 begin to affect traditional sector에 즉 전통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이런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의 어떤 traditional sector가 어떤 것이냐면요. such as agriculture, 농업이라든지, tourism이라든지, and transformations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indeed, 사실, the most important economic change, 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변화는 may well occur, 아마도 발생할 것이다. 어디에서?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traditional sector. 전통적인 정통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아마 발생할 것이다. 뭐보다는 rather than through the emergence of a new digital enabled sector. 자, 새롭고 그죠? 새롭게 출현하고 emergence 그리고 digitally 디지털화로가 가능한 digitally enabled sector, 디지털화가 가능한 그러한 분야보다는 전통적인 분야, 그죠? 전통적인 분야에서 차라리 전통적인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변화는 아마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 왜?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것들이 변하면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변할 수 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an analysis of how investment in and policies related to. 자, 그 다음에 이제, technologies or infrastructures enable or limit the emergence of the digital economy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im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n analysis of how investment in, 자, 어떻게 투자가 유치되는가, in, 그죠? 그니까에 대한 분석, 그리고 and policies related to,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정책들, 그 다음에 technologies or infrastructure, 그리고 기술과 기관, 그죠? 인프라가, 기관 인프라, 자, 기관 산업들, 이 enable,
or limit the emergency of digital economy. 자, 그것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 뭐 디지털 경제의 출현을 갖다가 emergency를 출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은요, analysis, 즉 분석하는 것은 is necessary, 자 필요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for understanding its development implication, 자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의 어떤 무엇을 발전적인 그다음 어떤 암시를 그죠? 발전적인 어떤 암시들 그죠? implication 암시 또는 뭔가 발전적인 뭐 이렇게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암시, 함의 또 이런 뜻이 있고 연루, 밀접한 관계, 관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한다 이런 뜻이 있고 함축이란 뜻도 있지만 자 은외의 뜻, 암시, 편의 이런 뜻도 있지만 연류, 밀집한 관계, 관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음은 implication이죠. 자 그러면 important. 자 여기 implications. 자 implications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An analysis of how investment in and policies related to 그죠? Technology or infrastructures enable or limit the emergence of digital economy 자,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implication. 즉, its development, 그것의 발전적 뭡니까? 의미, 그것의 발전적 의미 자, 저기서 implication은 함의, 암시,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밀접한 관계, 그죠? 관련, 요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연루, 이런 뜻도 됩니다. 뭐가 연루됐다, 뭐 밀접한 관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 돼. 관계나 관련. implication은 밀접한 관계, 연루, 그 다음에, 뭐, 밀접한 관계, 연루, 그죠? 그 다음 관련, 이런 뜻이 있고, 그죠? 뭐, 함축적인 의미, 암시, 함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equally important, 자, to assess, 그죠? 요거는 이제,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assess, 평가하다, 그죠? assess. 자, equally important. 자, 거의 동등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is to assess the digital economy. 자, 디지털 경제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lens of a certain set. of technologies, 렌즈를 통해서 뭐 어떤 certain set of technology, 즉 technology의 어떤 한 set의 technology의 어떤 그 technology 어떤 한 set의 어떤 몇 쌍의 기술의 어떤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이코노미는 평가된다. 평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equally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도체가 됐죠. 그래서 to assess the digital economy through the lens of certain set of technology is equally important 이렇게 되는데 강조가 됐기 때문에 equally important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To assess라는 것은 평가하다는 거죠. The digital economy를 평가하는 것이요. 뭘 통해서? Through the lens of a certain set of technology. 즉, 기술의 어떤, 기술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기술의 어떤 세트, 이렇게 보다는 기술을 통한, 기술의 어떤 관점을 통한, 그 다음에 디지털 이코노미의 평가, 는
또한, 그죠? 그 못지않게 equally important,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s highlighted by UNCTAD 자, 2017 2017년에 UNCTAD에 의해서 highlighted 강조되었기 때문에 자, for example, the evolving digital economy 즉 진화하는 그죠? 디지털 경제는 can be associated with 그것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increased use of 자, 무엇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즉 with the increased use 즉 증가된 사용량입니다. of advanced robotics, AI, 그다음에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big data analytics and three-dimensional printing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UNCTAD에서 강조되었듯이 UNCTAD 언제? 2017, 2017년 예를 든다면 for example, the evolving 진화하는 발전하는 자, digital economy 즉 디지털 경제는 can be associated with 자,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는 거죠. 뭐와 an increased use of 즉 증가된 사용량이죠. 무엇에 대한 사용량? advanced robotics 즉 일단 robotics 즉 발전된 robotics and 3D printing 같은 자, 3D printing,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IoT 그 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그죠? 이러한, 그, 사용의, 이러한, 그, advanced robotics, 이러한 어떤, 좀 더 발전된, 이러한, 도구들의 어떤, 그죠? 증가된 사용량과 연결이 되어 있다. 뭐가? 진화하는, 디지털 이코노미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를 든다면,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In addition, 자,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그 다음에, interoperable system, 자, and digital platforms are, 그래서 이제 여기선, interoperable 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interoperable. 자, interoperable, 자, interoperable, 자, interoperabl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teroperable은 공통인, 그죠? 공통 이용할 수 있는 interoperable 이렇게 합니다.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interoper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거 보면. 봅시다. 자, 그래서 in addition, interoperable 공통의 시스템은 digital platforms 공통의 시스템과 digital platform은 뭐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그것은 essential, 필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필수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한, interoperable, 공통의 시스템과 and digital platform은 essential, 그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보면, 자, however, 자,
There is always a risk of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the, you know, latest investment, 그죠? That are most in, 자, in vogue, 그죠? Rather than to those technologies that are of the greatest relevant, 그죠? For developing countries. 자, 그 다음에, 자, one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s to explore the main component of a digital economy.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자, however, there are always a risk of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the latest innovations that are most in vogue, rather than to those technologies that are of the greatest relev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자, 그 다음에 one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s to explore the main component of digital economy. 자,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there are always a risk of, 자, 그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위험? Of paying too much attention. 자, pay attention to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은 어디에? To the latest innovation, 최근의 어떤 변화, 최근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어떤 쏟는 것은 또한 그것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innovation, 어떤 innovation입니까? That are most in vogue, 가장 유행을 타는, 그죠? 그런 innovation을, 그죠? 집중하는 것은 그것 또한 리스크가 있다. 자, 뭐 어떤 뭐보다 rather than to those technologies, 이러한 technology보다 어떤 technology입니까? That are one of the greatest relevance. 자, 가장 관련성이 큰, 그죠? 그런 technology죠. For developing country. 자, 무엇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one way, 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To overcome this limitation. 자, 자, 여기서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한계, limitation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is to explore the main component, 즉 주된 컴포넌트를 뭐하는 것? 그것은 또한 개척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주된 컴포넌트는 어떤 컴포넌트 하면 of the digital economy, 자, 디지털 경제에서도의 어떤 주된 어떤 그 요소들을 개척하는 거죠. 그죠? 개척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one way to overcome this limitation, 이러한 제한들, 그죠?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to explore the main component, 저는 주된 어떤 component들을 갖다가 뭐 하는 것? 경험하는 거죠. explore, 개척하는 거죠. of the digital econom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자, 그 다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With the digital technologies, 그죠? 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with the digital technology. 자, 어떤 테크놀로지입니까? Underpinning. Underpinning은 떠받치다는 뜻입니다. 자, more transactions. 자, 그 다음 보면 with the digital technologies underpinning more transactions. 자, 더 많은 거래들을 그죠? 떠받치는 그러한 디지털 기술들과 the digital economy 기술들로서 the digital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inseparable. 자, 이런 디지털 경제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inseparable, 즉 분리될 수 없게 from the functions 기능으로부터 of economy as a whole, 즉 as a whole 주된 경제의 기능으로부터 그것은 inseparable. 그것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더 분리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탈출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inseparable고요. 분리될 수 없다. 미안합니다. inseparable니까 분리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그죠? The different technologies and economic aspect of digital economy. 자, 다른 기술과 그다음에 경제적 면, the digital economy 당사자 면은 can be broken down. 그것은 분해될 수 있는데요. into three broad components. 세 개의 좀 더 넓은 어떤 요소들로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core aspect or fundamental aspect of digital economy. 자, 주된 면이죠. 또는 기본이 되는 면 of the digital economy. Which comprise fundamental innovations. 자, 그랬을 때, 우리가 comprise라는 것은 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지다. 자, 그것이 뭐냐면, semiconductor라든지, process 같은 거죠. 반도체 같은 거죠. 자, 그것은, 다시, core aspect or foundational aspect. 그죠? of digital economy의 중심적인 면과 또는 토대적인 면. 그죠? 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ich comprise,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면, 토대적인 면이라면, and it comprise the fundamental innovation.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변화, 개혁을 갖다가 comprise. 포함을 한다. comprise라는 것은 우리가 포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지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아주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거 innovation 계획으로 변화 그죠? 변화 개혁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 펀드매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그게 이제 세미컨덕터하고 프로세스 같은 거죠. 세미컨덕터는 반도체고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처리 장치 같은 거죠. 그다음에 core technology 자 and enabling infrastructure 자 그리고 이제 주된 그 자 어떤 테크놀로지인데요. 예를 들면 computers, telecommunications devices 이런 것들이죠. 그죠? and 그리고 enabling infrastructure 자 그리고 infrastructure를 가능하게 하는 것 internet and telecom network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자 자 그리고 이제 보면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이걸 갖다 IT라고 하죠 the sector 자, 그 분야에 있어서 which produce the key product. 자, 이 IT 섹터라는 것은 뭐냐면 저 key product들을 갖다가 or services. 즉 주된
어떤 상품과 서비스들, 그죠? That rely on 뭐냐면 의존하고 있는 자 core digital technologies, 그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이죠. 자 어떤 거냐면 including digital platform이라든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and payment service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다. 자, 그다음에 the digital economy is to a high degree. 자, to a degree 하면 어느 정도인데 high degree는 아주 높은 정도로 자, 이 디지털 이코노미는 is affected 영향을 받았다. 무엇에 비해서 by innovative service 아주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에 의해서 in this sector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자, 어떤 분야냐면 and which are making a growing contribution. 자,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그 공헌들. 그죠? Za to economics 경제에. 그죠? 점점점 더 성장하는. 그죠? 이러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the digital economy is a too high degree affected by innovative service in this sector, 자, which are making a growing contributions to economy, 그죠? 그 다음에, as well as enabling a potential spillover,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spect 그죠? effect to others sectors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the digital economy는 high degree 아주 높은 수준의 수준으로 affected 영향을 받았죠. 뭐에 의해서요? by innovative service in this 이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에 의해서, 그죠? 그것은 아주 높은 어떤 정도로, 그죠? High degree affected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 받았고요. 이런 서비스 in this sector 받았고, 그것은 making a growing contribution.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점차적인 어떤 공헌을 갖다가 만드는 공헌도를 만든다. 무엇에 대해서? To economy, 경제에 대해서. As well as enabling a potential spill-off effect to other sectors. 또한 파급효과, 즉 spill-off effect를 갖다가 즉 잠재적 파급효과를 다른 섹터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가능케 만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